관심 있게 보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저는 레고랜드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휴에 강원도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차들이 몇 시간씩 고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혼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호젓한 곳을 가보고도 싶고 낯선 곳에서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느껴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간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는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몸이라도 다쳐서 1분 1초가 급박할 때 나의 위치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난감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라도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구조 요청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트레킹을 하려고 강원도 산길을 혼자서 운전하다 1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진 50대 운전자가 20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만약 내가 길을 잃거나 또 외진 곳에서 사고가 나서 도움을 구할 처지가 되었을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줄게. 최근 TV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남자 주인공이 전신주 옆을 지나다가 아버지의 수첩 속에 적힌 숫자를 보고 위치를 알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질 않기 때문에 각각의 전주 번호찰이 붙어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 보이는 이 전주 번호찰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전신주마다 도면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이 현재 이 전신주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8936Y203은 한전 자체의 위도 경도 표시와 세부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이 숫자만 알려주면 나를 찰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다른 전신주에도 똑같은 번호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역시 똑같은 유형의 번호찰이 여기도 붙어있네.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봐, 여기도 보는 것처럼 똑같은 번호찰이 붙어있지. 이렇게 전주 번호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게 되면 112나 119에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하거나 숫자를 거꾸로 찾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응급 상황 시 휴대폰, 위성 항법 장치인 GPS 서비스로 내 위치를 알리기가 쉽겠지만, 휴대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2km에서 3km 반경 내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주 번호찰의 경우는 도심지에서는 30m, 농촌 지역은 5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좁아서 좀 더 신고자의 추적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고랜드. 수고했어, 동티뷰.